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140까지 육성을 해보았는데요. 뭡니까? 아이템은? 아, 원래 준비되어 있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뭡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아, 이게 역캐릭이어가지고, 하필 역캐릭이어가지고, 터들을 못해가지고요. 아이템을 못 만들었어.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나름 데미지 잘 나와가지고, 그래도 잘 됐던 것 같아요. 템을 만들어 놨는데, 터들을 못해가지고. 템은 이제, 윗자 몰테델프로 아니면 대기2%로, 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무기는 6에 12짜리. 그리고 벨트는 6%짜리, 펜타트도 6%짜리, 모자는 018에 덱 3%짜리. 야, 올때 덱덱이 됐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피노키오 코도 올스텔 1짜리. 증폭작 되어 있고요. 문장식도 증폭작 던졌지만 하나밖에 안 됐고, 올텔 2%, 히트 2%. 그리고 핑크빈 슈트는 증폭작 되어 있고, 덱2% 되어 있고요. 신발은 덱 6%에 04. 장갑은 015짜리. 그리고 망토 33%. 그리고 월묘 견장, 보조무기, 공격력 6%, 데미지 3%, 에디셔널 3%까지. 그리고 올댓 966짜리 하프 이어링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쪼랩탱 1% 아니면은 덱 윗잠 되어 있는. 다 준비되어 놨는데 끼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아, 마지막 사냥터요 하고 마무리 한 부분. 아, 근데 사냥터가 다 똑같아가지고 이제 적는 게좀 의미가 있나 싶긴 하더라고요, 요새는. 일단 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냥터가 이제 다 비슷하니까요. 네, 저렇게 끼고 140 찍었어요. 팬텀은 안 찍었습니다. 사냥터. 12일부터였거든요, 시작이. 바로 40까지 해서 골드비치. 바로 골드비치 갔습니다. 데미지가 나오더라고요. 데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고, 40부터 46, 46까지인가? 군영에서 하고, 46부터 60까지 카파드레이크. 40, 60부터 60, 70까지 갱. 70부터 80까지 사막. 80부터 84까지 안한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기까지 관출. 4부터 86까지, 7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이 근방에서, 리플의 남쪽, 서쪽, 남쪽인가? 왼쪽 두 번째 맵. 87부터 100, 3까지인가? 아, 102까지 한것 같아. 하프. 102부터 110 정도까지 했나? 듀파. 110부터 122까지 타나토스. 그냥 둘중 아무 데서나 해도 될것 같아요. 데미지 대. 할만하더라고. 122부터 140까지 아니 실현의 동굴. 실현의 동굴이 이렇게 했네요. 난이도 할만했다. 할만했다. 점프 공격하는 게좀 불편하긴 불편하더라고. 다른 점프 공격과 또 다른 떤 점프 공격이랑 좀 불편한 것 말고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론, 할 만하다, 중요하다, 아이템이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